합창단을 창설할 때 그 참 미끄럼이 그 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에 8월부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한 3개월 여러분 뵙지 못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합창단의 그 발전상을 보면은 너무도 그 웅장하고 앞으로 발전이 잘 될 걸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적은 힘이나마 앞으로도 여러분과 같이 합창단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이 2013년 우리 합창단으로서는 의미 있는 이 송년회입니다. 즐겁게 노시고 이 금년 한 해에 모든 그 애군을 다 오늘로서 막 날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내년부터는 더 좋은 일이 되시기를 우리 합창단을 위해서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단 지휘자로 초청해 주셔서 오늘 있기까지 많은 수고를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 우리 고문 언니 세 분 잠시 앞으로 좀 나주세요. 이 세 분 고문님들은 정말 많은 질투를 받고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처음에 힘들 때 같이 눈물을 흘리며 모든 언어를 하면서 처음에 제가 하고 이 합창단 제가 그냥 반주만 하면 너무 편하고 아무 신경 안 쓰이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세 분 언니들께서 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반주하던 곳에서 저를 또 이렇게 찾아서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는 눈물겹도록 감사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잠시나마 참 우리 지휘자님 곁에 와서 정말 좁쌀 같은 미랄 같은 그런 힘이라도 된다면은 저희들로서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부탁드리며 우리 클래식 합창단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지휘자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카페지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사실 카페지기 실력은 정말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름만 거기 올려서 내는 뿐이죠.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클래식 합창단 탄생이 클래식을 사랑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정말 어려운 산고 끝에 출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합창단에 관심이 많아서 처음부터 제가 들어오고 다른 분들도 소개를 많이 하기로 했는데 제가 사실은 노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월요일은 도무지 제가 시간을 쪼갤 수가 없어서 정말 본의 아니게 변명 같지만 협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수업 끝나고 오느라고 조금 더 제가 코드를 안 벗었네요. 죄송합니다. 막 들어오는 통에. 어쨌든 이 합창단이 제가 동영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카페지기 실력은 없지만 카페지기 욕심은 또 있어가지고 우리 그 클래식 합창단 단원들이 카페에 좀 많이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은 또 들으시는데 거의 다 좀 안 들으시는 분 같고 또 모르겠습니다. 눈팅만 하고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흔적도 좀 남겨주시고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클래식 합창단과 클래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카페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또 저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너무 저를 또 너무 사랑 많이 해주시던 분입니다. 예, 또 눈물 나게 또 뒤에서 제가 반주할 때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또 반주자님이 전에부터 인연이 있었고 또 여러 친구들도 여기 있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오고 보니까 많은 젊은 분들도 계시가지고 조금 적응하기가 힘드는데 저희를 좀 많이 보살펴주고 환영해 주세요. 앞으로 조금만 이래도 신경 쓰고 협조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사실 저도요, 처음 창단할 때는 가입을 못하고, 한 두세 달 뒤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부단장이라는 직책도 맡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부탁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누구 소개를 왔든 자기가 원해서 왔든 이제 내년부터는 내가 모두 다 내가 단장이고 부단장이고 고문이고 이사다라는 그런 책임감과 조금 그런 자부심이랄까 이런 거 그래 전부 다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좀 가지시고 뭐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합창단이 아니고 일단 발을 들어 놓으신 이상 이제 이 클래식 합창단을 쭉 좀 오래도록 이끌고 나갈 수 있게 그래 다들 부탁 좀 드릴게요.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제가 동생들 이렇게 다 같이 왔는데 인사 한 번씩 드릴게요. 장정미, 이효심, 이태자. 예, 그리고 저기 지난번에 제가 동생들 3명 데리고 왔는데 오늘 연말에 이제 겹쳐가지고 결석을 했는데요. 아마 그 세 사람들이 아마 좋은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뭐 피하게 노력 예, 다 가시고 나면 자고 같이 마무리하고 예, 이분은 자고 닮았지요. 잘 아시지요. 예, 정말 이분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에서 우리 합창단을 탄생시킨 분입니다. 뭐 모든 전 신경을 아침부터 밤까지 클래식 합창단 신경만 씁니다. 예, 그래서 운영위원님들이십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고 예. 예. 마지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최초의 부부십니다. 예, 저에게 또 너무 힘이 되시고, 밤낮주야로 우리 합창단을 위해서 힘써주신 분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저희 남편, 아까 사모님이랬죠. 예, 지혜자보다 사모님 소리가 저희 남편이니까 같은 직장에서 퇴직하시고, 지금, 예,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우리 합창단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 음식 맛도 없으면 제가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감격해서 저를 둘러싸고 있는 저희 주위에 존경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클래식 합창단이 매주의 합창단의 질투 속에 너무너무 고난해서 피어난 정말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고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보복이 된 합창단. 예를 들어서 대표로 우리 변영희님이 제가 반주할 때도 저를 아주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한 말씀하고 칭찬 끝으로 인사하고 식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지휘자님께서는 조금 전에 소개하셨던 것처럼 같이 옛날에 좀 서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합창단을 하나 새로 창단을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이제 뭐 미흡하지만 좀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합창단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